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다림에 사는 M 스튜디오, I 스튜디오, 이제는 이제 I 스튜디오 이름만 하기로 했는데, 이 I 스튜디오는 이네 개의 씬, 세 개의 씬, 두 개의 씬을 따라서 I 스튜디오 200, 300, 400이 있고, 또 옛날에 M 스튜디오라고 했던 거죠. 그리고 I 스튜디오 4000은 이제 12개의 장면, 그리고 V 스튜디오라고 했던 4000도 이번엔 이제 아이 스튜디오 7000으로 바꿔서 조금 기능을 바꿔서 넣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아이 스튜디오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이제 학교에서 칠판을 많이 쓴다. 주로 이제 VR만을 이제 저희가 그 쉽게 셀프 스튜디오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칠판 쓰는 환경이 많기 때문에 저는 지금 오늘 칠판 환경 여기 저 화면에 있는 한번 스크린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칠판을 하는데 그린에다가 그냥 쏜 겁니다. 조금 밝은 걸 썼기 때문에 이게 화려하게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이제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하게 편해지는 거죠. 이렇게 촬영을 하면은 이게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환경을 VR로 멋있게 하는 것을 우리 M 스튜디오, I 스튜디오 어떻게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그 트랙리스 방식은 선생님이 설명하다가 이렇게 계속 하나만 나가면 좀 심심하니까 장면 이렇게 쭉 해서 집중을 더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얼굴이 학생들을 보고 할수 있게 하고 이 오른쪽에 있는 모니터에다가는 이제 줌 학생이 들어오게 하는 거죠. 줌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할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단지 오늘은 이제 칠판 환경을 보이기 위해서 이쪽에다가 두 개의 카메라 하나는 선생님이 전면으로 또 하나는 이렇게 저만 나오게 하는 방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칠판 한번 써보겠습니다. 만약 아까 같이 그냥 카메라를 녹화하면 깨끗하지가 않은데 여기서 한번 칠판을 써보면은 만약에 이제 여기 시스코라는 글씨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서 쓰니까 정확히 할 수가 있죠. 시스코 이렇게 글씨도 쓰고 이렇게 그 쓰는 것을 선생님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아무래도 칠판 수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칠판을 가지고 깨끗하게 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산뜻하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다가도 마찬가지 이렇게 쓸 때는 확대가 되니까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이렇게 만들어내면서 그림도 그리고 뭐 컬러도 저기 이제 칠판이니까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쳐서 이렇게 들어가면서 또 이런 방식을 만들어내니까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파워포인트를 다음 장으로 넘기면은 뭐 지워서 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지우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쓴거 이렇게 지우고 다음 장의 슬라이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이제 보이게 되면 이렇게 그 수업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안에서 이제 펜으로 바꿔가지고 펜으로 이렇게 바꿔서 이 강의는 실시간으로 이렇게 수업에서 스마트 강의가 나갈 때 선생님이 이런 방식의 강의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는 칠판 그대로가 프로젝트에 나가는 거죠. 그동안에는 프로젝트 파워포인트가 나갔다 그러면 지금은 선생님과 칠판이 나가서 쓴다. 이런 거 됩니다. 저 위에 지금 펜 드로잉이 참고로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교실에 이 저희 그 아이 스튜디오에서 보이고 있는 그줌 화면에 또한 모니터 지금 저희 앞에는 그렇게 보이고 있는데 그 화면에 거기 보이게 되고 또 저렇게 선생님이 여기 나오는 이렇게 이제 선생님이 여기 보이는 이런 선생님과 또 여기에 있는 그 학생들이 보이는 이런 화면이 나갈 수 있으니까 이러한 가상 칠판 교실 통한 수업 방식은 선생님도 편안하게 되고 또 학생들도 그걸 볼 때에 굉장히 집중되는 수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다림의 아이스튜디오는 그동안에 그꼭 버츄얼로 이렇게 한 것만이 아니라 칠판 교육에 효과적으로 되는 것이고 이 기능은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강조를 하지 않았는데 요즘에 이제 많은 학교에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 샘플로 한번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응용사를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멋진 강의, 실제보다 더 멋있는 수업, 아이스튜디오로 여러분의 학교 교육을 새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